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 금요일이죠 아 아주 해피한 불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피하십니까? 해피하시다면 소리 질러 예야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요 기분 좀 좋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폭락 맞기 전에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차 가지고 있는 거 현대차 조금 손실 보고 팔고 GS건설 현대건설 실컷 먹고 다 포트폴리오 정리한 이후에 전세계가 폭락이 왔는데 다 피해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내일 50% 이상 현금 투입할 테니까 딱 준비해라 그리고 아침에 질렀습니다 그리고 현금 남겨두지 말고 다 질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1.51%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3.4%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배신 좀 때렸네요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다가 장막판에 기관은 약간 던졌습니다만 선물도요 막판에 좀 밀었습니다만 문제없는 장대 양봉 윗골이 약간 다른 상관없어요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끝났다 자 시사하는 바가 큰데 콜옵션 112억 외국인이 샀어요 자 그것은 콜옵션 매도 때리는 거 환매수일 수도 있고요 상방으로 다시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기 위한 콜옵션 신규 매수세일 수도 있어요 닥터K도 어저께 그랬지 않습니까 콜옵션 사고 싶다고요 외국인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출석체크와 함께 7번 눌러보십시오 닥터K가 콜옵션 사고 싶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그죠? 외국인이 사네 그죠? 삽니다 왜냐하면 대박이 났거든요 풋옵션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옵션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옵션이 한 방향으로 주구장창 못 가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대박이 나고 나면 대박 난 쪽을 죽여야 프리미엄이 줄어들기가 쉬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개인이 풋옵션 안 줄이고 있고 외국인이 콜옵션 112억까지 사줬다 양호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 상승해서 여기 저점 갭을 매크로 가는 갭 상승 띄우면서 시작하면 아주 양호고 우리 포트폴리오는 더 불을 뿜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장 현재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1.22 확대하고 있어요 오늘 거의 야간장에 그러니까 미국 본장도 거의 플러스 날 확률 아주 높습니다 이거 미쳤어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1.78 그죠? 룰루랄라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yeah?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포트폴리오 꽉 채웠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 수익률에 조금 현재는 처질지 몰라도 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꾸준하게 며칠간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딱 포트에 채워놨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자 오늘 큰 전강판 보면요 벌겄습니다 어저께는 어땠죠? 벌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벌겄날에 우리는 100% 포트폴리오를 채워갈까요? 우연은 아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분석에 의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가 최고 강하다 했고 7.49%로 최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포트에 편입 못한 건 좀 아쉬워요 그러나 기준에 좀 안 맞았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조선주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죠 자동차하고 자동차 안 넣어 그래서 약세란 걸 알기 때문에 안 넣어요 나중에 보고 한번 보고 약세 자동차 현대차 손절하는 순간 일단은 밑으로 제껴놨습니다 건설주 GS건설 양호합니다 그죠 철강 양호하나 업종이 별로예요 그래서 패스입니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 바이오 야 HLB 21% 올랐어요 신라젠하고 그죠 자 닥터K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20% 먹었던 그 신화 자 다시 한번 20%까지는 안될지 몰라도 단기간 여러분들 수익 잘 낼 수 있도록 타이밍 괜찮게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벌겄습니다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하자면요. GS건설. 자, 먼저 포인트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죠? 자, 사 올라갔어요. 마지막 종가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아있는데 올라가면서 끝났고, SK머티리얼스 444 해가 다 올라갔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사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GS건설 여기서 못 샀던 우리 땅이 선수가 못 샀길래 GS건설 사 하자마자 빵 날라갔어요. 사 하자마자 빵 날라갔어요. 바이오로직스도 사자마자 갔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여기서 사자마자 갔고요. 물론 맨 처음 매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추가했고, 자, LG유 플러스 하나 조금 비실비실. 나머지 다 양호. 포트폴리오 6개 중에 하나가 약간 비실하면 이게 3% 빠졌습니까? No, 1%도 안 빠졌어요. 추가 매수했다면 크게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나머지 올라간 건 3, 4%씩. 자, 오늘 끝 아니고 추가로 더 간다. 시장 판단했고요. 시장이 여기를 지지하면 문제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갭 상승으로 여기 위를 띄워서 시작한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떠서 시작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자, 몇 포인트입니까? 30포인트니까 1점 몇 프로 떠서 시작한다?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빠지기를 얼마나 빠졌습니까? 여기를 다 커버하는 갭 상승이 딱 나와서 시작한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뻘겋게 그냥 물들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죠? 미칠 겁니다. 여러분들. 6개 샀는데 5개 이상 플러스 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 2번 눌러보세요. 6개 샀는데 5개 이상 플러스 난 적이 있다. 2번. 아니야, 없다. 1번. 전 세계가 폭락장 맞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피해낸 적 있다. 2번. 아니야, 2번이 처음이다. 1번. 좋아요는 누르셨습니까? 원래 그런 이야기 잘안 하는데 이제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지금 50명인데 10명 누르네요. 그죠? 중간에 핸드폰 중간에 보면 실시간 채팅 있습니다. 오른쪽에 꽃표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하십시오. 무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퀄리티 있게 방송한다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에 이 폭락은 다 피해내고 퍼펙트하게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 들어가서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왜 높다? 아까 미국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풋옵션 보십시오, 풋옵션. 이게 다 청산이 어저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오늘만 해도 84억 아닙니까? 그죠? 오늘만 해도 84억이라고요. 더 올라가면 더 작살나는 거거든요. 이거 죽이러 간다고요. 그죠? 자, 오늘 풋옵션 반토막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풋옵션 반토막 났다고요. 오늘 80억 중에 아까 100억 가까이 샀죠? 50억 그냥 날라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콜옵션, 야, 샀어야 되는데, 제가 방송하고 이런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솔직히.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고, 야, 40% 아닙니까? 저 이거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콜옵션 사야 된다고. 나 사고 싶다고. 지우야, 듣고 있냐? 지우야, 질러야 된다고 했잖아, 콜옵션. 그지? 질렀으면 50%다, 야, 50%. 끝이 아니라 내일까지 한 2, 3일 더 가면 그냥 한 200% 그냥 먹는다? 옵션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판단, 시장의 페이크라든지, 시장의 흐름 비교적 잘 확률 높게 맞춰내는 겁니다.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닥터 K가 오늘 발음 안 되네. 세율 주식 인생 3개월 만에 처음이지. 6개 샀는데 5개 플러스. 그지? 하나 남은 것도 플러스 될걸? 아마. 주식 인생 3개월 만에. 응?
자, 다시 이제 세부 포트폴리오 점검하죠. 자, GS건설 타이밍 나왔고 여기 60일을 지지하는 모습 보고 그냥 바로 지릅니다. 꼬랐거든요. 경상도 말로 하면 아십니까? 꼬랐다. 노리고 있었다고요. 그죠? 노리고 있던 거 전략적으로 위에 있는 것만 딱 접근했습니다. 성공. 그죠? 외국계 매수 우위. 매수 우위일 겁니다. 외국인들 사는 거딱 고르고 있었어요. 닥터케이 무슨 기법이라고요?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시장도 외국인 들어오고, 이 종목도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왔네요, 오늘. 질러버리는 겁니다. 숟가락 꼽아버렸습니다. 한 입만 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완벽한 타이밍 들어갔어요. 60일 딱 지지되고,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추가, 추가, 추가. 성공. 야, 이 지니가 잘하면, 이거 많이 먹으면 죽이는데 70% 넘게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진아, 많이 먹으면 알지? 농담. 여기까지 충분히 보이거든요. 50만원권까지. 야, 대박, 씨, 진짜. 제대로 잡았어요. 이게 처음이냐? No! 45만원 잡아서 55만원 끊어먹고 여기 인근에 다 패스하고 여기서 다시 샀다고요. 용순아, 듣고 있냐? 용순아, 형이 31에 셀트리온 던지자 그랬잖아. 그 다음날 안 빠진다고. 안 빠지는데요? 지금은 생각 똑같냐? 던지고 다시 사놓고 해야 되는데 왜다 두들 맞냐? 응? 왜다 두들 맞아?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 봐라.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탁 얹고, 닥터케이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내 버티고 있는 내가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고. 강요는 안 할게. 계속 두드려 맞아라. 잉?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대형 우량주가 10몇 프로 갖고 7, 8일 올랐는데 조정 안 받는다고요? 주식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버티는 사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아직 집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호한 타이밍이 들어갔어요. SK 이노베이션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팔아먹고 다시 내려온 거 다시 잡아서 다시 불었을 건. 용순아, 니 같으면 이거 다 들고 있었잖아. 그러면 다 두드려 맞고 뭐 먹은 게 뭐가 있냐? 응? 형말잘 한번 생각해 봐. 외국인 불었습니다. 기관이 관심이 있어요. 외국인도 관심이 있고요. 왜? 정제 마진. 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놨던 기름을 정제해서 팔면 마진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전지에도 있어요. 배터리.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두 가지 겹쳐지는 겁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아주 원만하게 단체 협약, 임금 협상 타결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물론 팔고 난 다음이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차트가 말해준다니까요, 차트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SK 머트리얼스. 안 빠진다고 사자니까 날라가네요. 3.76.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데 안 빠진다고. 오래간만에 코스닥은 넣어줬습니다. 코스닥 올라갈 것 같았거든. 그죠? 3.76. 뭐, 양호하죠. 그죠?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란 거고. 그죠? 자, 3.76. 됐어요. 내일 내릴 것 같아요? 올라갈 겁니다, 아마. 19만 2천까지. 그죠? 그럼 되는 거죠. 외국계 브러스 들어왔네. 기관도 브러스네. 처지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캔들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아, 아래꼬리 자꾸 땡기네. 아래꼬리 뭐라고요? 지지, 지지. 시장이 그리 박살나는데 잘 버티고 있네. 누군가가 땡기고 있네. 누가? 기관의 외국인이. 외국인 쭉 사고 있잖아요. 턴했어요, 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잽 크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락하는 추세 다 돌리고 우상향입니다. 초입이에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들어가 먹었지만, 그죠? 꼬르고 있었어요, 딱. 퍼펙트. LGU 플러스. 이거는 사고 싶었어요. 여기서 샀는데 밀렸는데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밀려도 한번더 산다 그랬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순환매. 오늘은 통신주가 좀 주춤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다 가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2% 3% 가야 돼요. 그렇게는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못 갔던 것 적당히 올리고 좀 갔던 것좀 씌워주고 그러면 하루 이틀 이내에 또 순환한다고요. 좀 갔던 거 많이 올라갔던 거 살짝 씌워주고 이거 못 갔던 거 이런 거잘 갔다 하면 씌워주는 거 이거 순환에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거 먹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거는 2, 3일 있으면 팔아야 될 타이밍 오거든요. 교체 매매 딱 하고 다음 타자 딱 들어가면서 또 교체 매매 성공. 그래 되면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걸 팔아먹으면서 뭐 GS 건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등등등 다시 들어가서 바로 교체하면서 돈을 씌워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 빼고. 장 박살 날 때는 100%다 빼라 그러네? 하나도 가지고 있지 말아네? 맨날 100% 채우는 놈이? 퍼펙트. LGU 플러스, 보십시오. 외국인이 썰어담아요, 썰어담아. 자, 5G 관련해서 드론과도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OTT, 온라인 기반 동영상 보는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것이 대세기 때문에, 자, 이제 5G가 급성장한다. AI 등등등 5G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생각합니다. 통신주가. 그래서 가고 있어요. 그죠? 현대중공업 여기 딱 너무 잘 가길래 제발 좀 눌려만 주라. 눌려줬어요. 샀어요. 샀어요. 자, 오늘 뭐 외국계 약간 소폭 매도인데 나중에 지켜놔봐야 되고 자 가다가 약간 밀릴 수는 있으나 이거 대세를 만약에 조선주가 지금 수주가 현대중공업도 좋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상승할 때못 따라갔다면 이제 눌림목 줄때 따라가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잘 가면 이것도 14만 원대까지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우리 오기누님이 오늘 어떻게 할까? 장고 끝에 가지고 있다면 추가해라. 성공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추가해라. 신규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추가해라. 성공. 단가 낮추면서 저점에서 성공했습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갈 거니까. 근데 왜? 그럼 신규도 하지. 신규는 추세가 별로거든요. 신규는 추세 좋은 놈을 한다고. 추세 좋은 놈.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눌러보십시오. 신규는 추세 좋은 놈 한다고요. 추세 이렇게 깔아진 놈안 한다고요. 추세. 밑으로 꺾인 놈 이런 놈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저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죠? 못 가요 더 아시겠습니까? 가는 놈이 간다고요. 딱 고르고 있는 놈, 딱 고르고 있는 놈을 때렸다고요. 그대로 그냥 이런 거 많이 오늘 8% 올랐다고 좋을 것 같죠? 물론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으나 올라간 다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안 한다고요. 잘 우상향한다 우상향. 그죠? 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 확 폭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서가지고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다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갔다가 눌려주는 놈만 딱 들어간 거예요. 양호하게 눌려주는 놈만. 이런 걸잘 봐놓으십시오, 이런 거를. 아시겠죠? 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여기를 안 깨야 된댔습니다. 20일. 20일 안 깨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이 없어요. 1%밖에 반등 못했어요. 자, 외국계 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계 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비교적 많이 못 올랐죠. 여기 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강하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깨진 순간 밑으로 던져야 처지기 쉽다 그랬고, 여기를 안 깨야 된다는데 밑에 저점까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양봉 세우면서 1.99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수도 팬 거지, 오늘 외국계 매도도 많네요. 그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5.66. 그죠? 야, 여기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했네요. 그러나, 여기 위로 올라가도 76,000대, 여기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까 했고요. 한미약품은 추세 다 깨졌어요. 안 좋습니다. HLB, 야, 급등했어요. 21%.
저는 못 따라갔어요. 이거 못 따라갑니다, 저는. 왜? 추세가 여기 깨져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저는. 그런데 닥터 K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 여기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절반 끊어먹고 여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삼바 목표치는 한 20일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목표치. 대략 50만원권. 여기서 그 다음 상황 보고 할 거예요. 자, 신라젠. 신라젠도 끝내주고 가네요, 그죠? 그러나 접근하기 저는 힘든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접근 못해요. 네이처 셀은 응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잡주기 때문에. 바이로메드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시장 낙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쳐졌고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를 잘 뚫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느냐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메디포스트, 제넥신, 메디톡스 다 그냥 급락에 따른 그냥 반등이지 크게 좋은 모습은 아직까지 아니다. 4%대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빠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진 거. 그죠? 자,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시장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중국도 플러스 0.91% 상승이네요. 그죠? 항셉도 플러스 1.92% 상승. 니케이도 플러스 0.46% 상승. 그리고 대만 가권 플러스 2.44% 상승. 자, 한국도 상승하는데 같이 동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시장 어떻게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 잘 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현재 상황으로는 걱정할 거 별로 없다. 풋옵션 아직까지 개인이 청산 많이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콜옵션까지도 플러스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거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말 보내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그 다음에 장중에 1시 그리고 지금 4시에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방송은 당분간 쉽니다. 오후 9시는 당분간 제가 좀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쉬고요. 비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될 수 있도록 구독하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로 추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자,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좋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주말에 잠깐 바람 쉬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